227번인데 327번 일단 봅시다. S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같고 S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뭔 말이야? 그게 1로 간다는 얘기지 지금.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충분 조건이라는 건 여기서 1로 간다는 얘기죠.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뭐 수직선 하나에다가 그냥 합시다. 요게 여기로 간다라는 건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치? 마, 오. 그치? 꼬인돌, 꼬인돌. 얘는 A의 꼬인돌, 이렇게 가야 돼. 얘 감.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얘기 위한 충분적, 얘가 얘한테 포함된다는 얘기지. 찍어놓은 B, 이게 3. 마오, 마오, 어? 마오가 7이네. 다른 문제 같더니만, 같은 거네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그림 꼽고 얘기합시다. A 값은 마이너스 5다? 작다? 또는? 같다 해야 되겠지. B 값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뭐보단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아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네. 얘가 같은 거지 지금. 두 개 다른 건데 우리는 얘를 P, 얘를 Q, 얘를 R 이라고 해봅시다. 얘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포함관계 순서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초록색이 뭐야? 여기가 이게 R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고 얘는 P가 되는 거지. 그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B의 최소값이 A의 최대값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는 건데 얘가 둘이 다 아닌 거 얼마? 마? 10? 됐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것과 이것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를 쓰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를 갖다가 증명 과정을 보려고 그랬더니만 아니다가 나왔어. 그러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지.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꾸자? 아니다가 나왔어. 또는이 나왔어. 어떤이 나왔어. 그럼 뭘로 바꿔라? 배우는 거지. 그러면 not Q이면 not P이다. not Q의 진리집합 얘기해보면 어떻게 돼? EX 플러스 A는 0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 하는지 가한가? 됐어요? 네. X는 얼마? 2X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나오겠다. P의 여집합은? 얘는? 2, 3, 1이냐? 마, 뿔이네. 같다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이게 가한가? 요렇게 포함 관계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다? 얘이다. 얘가 뭐다? 얘이다. 얘가 뭐다? 얘가 대우명제로 바꿔야죠. 익숙하지 않은 거 나오면 대우명제로 바꾸라고 했어.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를 P, 얘를 Q, 필요 충분 조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지? 갓, 가지. 그러면 여기서 X는 2지. X 2 어떻게 와버리면 되겠죠. 얘 가야 안 가야. 근데 A 플러스 B의 값을 걸었어?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얘에서 나오는 X의 값도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가 넣어버려야 되겠네?
우리 해석을 해보면 P이면 Q이다 이니까 X는 이 하나밖에 없지. 그럼 이 식이 무슨 식이라는 거야? 하나밖에 없는? 해가 하나밖에 없는? 완전제곱식이라는 거야. 중공관념 얘기야. 근데 이해가 한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공관념 얘기. 이해가? 그러면 작성해봅시다. 2차 계수 1이니까 x-2에 대한 전체 제곱은 0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a값 얼마? a값 4지면 b값은 얼마? 4. 이해가? 이해가? 그 다음 요것도 보면은 p가 여기까지야. 하지만 q는 여기 있고 r은 여기 있어.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나피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는 거야. 나다 나피 q니까 나알 나피 이건 q이다 이렇게 나와. 부등식 나왔으니까 부등식이 친구 그리는 게 누가 제일 커? Q가 제일 크지? Q가 뭐 A지? 작거나 같다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이해 갔어? 나피야? 이거 그릴 거야. 나피야. 나피. 나피. 나피는 어떻게 그려? 얘는 어떻게 그려? X는? 나이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작거나 같다 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게 가냐 안 가냐. 근데 잠깐만 이게 맞아?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나피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나피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Q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P가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겠네. 나피 보자. 나피가 문제네. 나피를 쓰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아니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 또는 이지. 또는 좀 바꿔줘야지. 이거지. 그럼 X는 뭐 한다? 3보다 작다 이다. 이거 자체가 P지. 나피. 얘부터 범위를 그냥 쪼개서 좀 따로 찾아보면. 얘가 마일. 이거랑. 얘가 0. 이거랑. 3. 이거잖아. 그럼 조건이 이거니까 공통범위니까 이것만 나와. 그럼 B 끊친 부분만 여기 영역이 그려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3, 0, 마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나피를 좀 따로 구해서 써줘야지. 그럼 나달. 나달은 뭐야? X는 B보다 작다지? 그럼 나달은 어디 들어가야 돼? 작다니까 어떻게 흰 돌의 왼쪽 가야 되잖아? 나달이 어디에 포함되어야 돼? 나피에 포함되어야 돼. 이런 데 들어가면 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되나? 안 되죠. 여기 부분 포함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마일보다 왼쪽에 들어가야 돼. 자, 이해가? 준비도 됐어? 그럼 빛값은 어떻게 돼? 빛값은 흰돌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가져도 돼야 안 돼? 돼요. 되지? 꼼들이 시기인 것도 되죠? 네. 그 다음에 A값은 3보다 크다인데 크다. 됐어요? 등호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생각 잘 해봐봐. A가 초록색. 더 커야 돼. A가 더 커야 되지. 그러면. 더 커야 되잖아. 그림 보면. 그치? 오른쪽에 있으니까. 검은 돌의 수직이고, 3의 사선이잖아. A 검은 돌이 더 커, 안 커? 겹쳐도. 빨간색 포함해, 안 해? 하잖아. 이해 가냐, 안 가냐? A-B의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 되지. B가 제일 작은 게 뭐야? 아니, A가 제일 작은 게. A는 3이지.
B는 큰 게. 아, 예. 우리 빼버리니까 답이 나.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 P를 좀 쪼개서 따로 봐. 됐지? 어, P는 쪼개서 따로 보고, 또는 또 부정해줘야 되는 게 있지만. 네. 알겠지. 그 다음 또 몇 번? 모두 실수일 때, A부가 실수일 때, 두수의 대수관계다라고 했으니까, 뭐 직접 빼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 우선 일단 빼봅시다. A에서 B를 한번 빼보죠. A-B 전체의 제곱에서 A제곱 마이너스 1, B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빼보자, 이게. 어떠지니까? 전개하니까 어떻게?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것이고, 빼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대로 되냐? 제곱해서 빼주면 되잖아, 그냥. 얘랑 얘랑은 사라지겠네? 됐어, 안 됐어? 그럼 뭐만 남아? A제곱 남고, B제곱 남고, 마이너스 2AB가 남겠다. 근데 얘는 뭐야? A-B에 대한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늘 0보다 뭐해? 크거나 같지? 이거라는 얘기지. 누가 더 커? 여기서 A에서 B 뺐으니까. A. 얘 가. 됐어? 어, 빼서 정, 뭐야, 제곱해서 빼기만 하면 돼. 338번? 실수 A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한 걸 증명하고 증후가 성립하는 경우를 구하보시오. 라고 얘기했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느 쪽에서 어느 한쪽을 이렇게 빼서 전개를 좀 해봐야 되겠네. 빼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 빼기 AP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0보다 어떤가 이걸 증명하는 거지. 왼쪽에도 크거나 같으면 증명을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냐?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떠오르는 게 없냐? 근데 이거 증명했었던 것이 기억나냐, 이거? 네. 강제로 2 곱하고 2 빼줬던 거. 이거 기억나? 강제로 2를 곱해. 근데 2분의 1을 또 곱해요. 여기까지 전개를 좀 해보면. A제곱도 두 개, B제곱도 두 개, 1도 두 개, 마이너스 A도 두 개, 마이너스 A도 두 개, 마이너스 B도 두 개. 기억함. 그 중에 A제곱 하나랑 B제곱 하나랑 마이너스 A랑 보면, 마이너스 2A랑 보면, 얘 하나, 얘 하나, 얘 두 개. A-B에 대한 전체 제곱이 나오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냐. 그럼 남는 게 이제 뭐야? A제곱 하나 남았고, B제곱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2a 남았고 마이너스 2b 남았고 플러스 2 이렇게 남았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그럼 생각을 해봐. 짠짠짠 하나 a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이지. 짠짠짠 하나 b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제곱이지. 이렇게 강제로 2를 곱하고 2를 나눠주는 느낌. 뭔 느낌인지 이해가? 이거 전개해줘? 해줘? 괜찮아? 어. 뭔가를 제곱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전부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봤자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해 가능한 거. 문제는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건데,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그 0이라는 얘기지. 얘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다 그래도 0 나오고, 2분의 1이랑 곱해 0 나오잖아. 자, A랑 B랑 같아, 안 같아? 근데 A도 얼마? B도 1 얼마? 오, 오케이. A도 1, B도 1. 1대 등호 성립하는 거지. 아이디어 이해가? 어, 고생 오신 뭐 변형 같은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40번 같은 거 보면,
뭐 해야 될지 알겠어? 네. 많이 봤잖아. 제곱해서 빼주면 돼. 제곱해서 빼주면 돼. 기억은 될까 안 될까? 돼요. 니은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안 돼. 니은이 안 되는 이유를 발레를 들어봐. 발레를. 예를 들면 무조건 빼서 제곱한다, 제곱해서 뺀다는 것도 무조건 발레도 안 좋고 무조건 제곱해서 빼주고 막 그렇게 증명하면서 하기가 힘들어. A가 뭐야? 1. B가 얼마? 마이 1이면 얘 절대값 0이지. 얘는 절대값 2지. 말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이렇게 발레를 좀 들어보라고. 무슨 말 하는지 가냐 안 가냐. 발레도 들어봐야 되고 제곱해서 빼주기도 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건 좋지 않아. 유두리 이렇게 머리 잡고 써야 돼. 잔머리도 굴리고. 뭔 말 하는지 가 안 가? 얘 가? 그 다음 몇 번이야? 343. 343?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대요. 다 0보다 크대. 이거 최소값을 갖다 구하라. 그럼 이 시장에서 뭐 해봐야 될 거야? 어. 고민하지 마. 일단 전개. 전개하면 어떻게 돼? 1이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C분의 A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B죠. 됐어요? 전개하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C분의 B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A분의 C죠. 전개하면 어떻게 돼? B 플러스 C분의 C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제 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 뭘 해봐야 될까? 묶어서 생각해보면 되겠네? 잠깐만. B 플러스 C. 잠깐만. 전개를 조금 이상하게 하긴 했다. 선생님. A분의, 야, 이 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일단 무턱대고 전개하니까 좀 그러네. 산술계열을 써야 되는 게 판단이 온다면 둘이 곱해서 부모나 이런 것 등에 문자가 있을 때 써야 되면 좋겠지. 그런 기능을 생각해 보겠잖아. B 플러스 C를 한 덩어리라고 보자. 됐어요? A랑 얘랑 전개하니까 1이지. 그 다음에 B 플러스 C분의 A네. 얘랑 얘랑 전개하면 어떻게 돼? A분의 B 플러스 C. 그러니까 아까 전개 잘못 했나보네. 얘랑 얘랑 전개하니까 어떻게 돼? 덩어리째로 전개해봐. 얼마나? 1라고. 뭔 느낌인지 다음. B 플러스 C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전개를 해. 이해가? 아까 좀 전개 잘못했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2지. 얘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의 최소값은 이루트 B 플러스 C분의 A 곱하기 A분의 B 플러스 C가 될 건데 이해 가능가? 얘만 얘지? 2도 해줬지? 여기도 2도 해야지. 뭔 느낌인지 이해 가능가? 얘의 최소값은 얼마나? 얘가 1이니까 4지 4. 언제 등호가 성립해? 이게 같을 때 등호. 이해 갔어? 그 다음부터 x가 0보다 크거나 클 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는 산술계화 중에서 이런 것들 나와버리면 애들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건 유리식 부분에서 뒷부분에 유리식 유리하면서 배우면 유리식이 배우는 거. 유리식 부분을 공부할 때도 힘들어합니다.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해볼 건데 어떻게 해보는지 봅시다.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분수의 성질 써도 될 것 같아요. 분수의 성질이 돼요. 분수는 신기방 통합이지. 양변에 x로 나눠버립시다. 부모 문제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돼? x 플러스 x분의 9 더하기 2지. 얘는 어떻게? 1 이렇게 돼버리겠지. 위에 가. 자 봐봐. 이 분수의 값이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분자가 얘가 최대값을 구하래. 얘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지.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문제의 퀘스천은 얘야. 얘 구해야 돼. 최대값 알겠죠? 얘 최소값을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x 플러스 x
분의 9 플러스 2의 최소값은 얘네들의 최소값을 보면 2루트 9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가? 어, 근데 2 있으니까 2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3, 2, 6, 8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그 얘가 갖는 값은 8보다 크거나 같던데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얘가 얼마일 때? 8일 때. 얘가 최대값 갖는다? 답은 뭐라고 써야 돼? 8분의 1이라고 써야지. 문제 퀘스천은 얘예요, 얘. 그지? 됐어요? 그 다음. 3, 5, 3. 네. X도 양수고, Y도 양수래. 3X 플러스 5Y는 10인데, 최대값을 구하래. 봐.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좀 덜한 놈들이 산술계열을 써보려고 할 거야. 그럼 산술계열이라는 걸 써보면 3x 플러스 5y 크거나 같다 2루트 15xy 근데 xy의 값이 어디에도 주어져 있지 않아. 맞지? 산술계열 땡이죠. 얘는 10이라고 치더라도 xy 값을 뭐 구하라는 얘기 많이 하니까 그치? 산술계열은 일단은 땡이야. 이런 관계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생각을 또 해봤느냐? 문자에 루트시였으니까 뭘? 코시 슈바르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해석하는 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y를 갖다 접근해 볼 수 있겠지. 이해가? 그래서 루트 3 제곱하니까 3, 5 제곱하니까 5, 루트 5 제곱하니까 얘는 x 플러스 y. 그 다음 크거나 같다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 전체 제곱. 뭔가 나올 것 같은데 합에 대해서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코시 슈바르츠도 땡이지. 그럼 이 새끼 뭘로 구해요?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뭔가 시행착오 겪는 과정 뭔지 알겠어? 이해 갔어?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산술계예요. 뭐 어떻게 산술계하는지 봅시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고 그 값을 K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방법이 좀 정해져 있어. K의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K제곱을 구하면 K제곱하면 얼마야? 3X지 5Y죠 플러스 2루트 15XY지. 여기까지 강. 근데 여기가 바로 뭐야? 10이죠. 그럼 10 플러스 얼마? 2루트 15XY. 무슨 말 하는지 강한 거.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K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면 얘가 될 거란 말이죠. 얘 강한 거. 그럼 10이랑 뭐랑 더해야 최대값이 나오겠어? 당연히 큰 거랑 더해야 최대값이니까 얘만 구하면 되지. 그럼 2루트 15XY의 최대값을 이제 따로 구해보는 거야. 그걸 뭘로 구한다? 산술계열. 3x 플러스 5y라고 하는 것이 크거나 같다 2루트 뭐야 15xy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2루트 15xy라는 값 얘 뭐야? 얘 10이지. 얘 강한 거. 그럼 얘가 갖는 최대값은 뭐야? 10. 10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 10. 10이라는 거야. 그럼 k제곱이 얼마? 10. 20이라는 값을 가지는 거야. 2루트. 얘 강한 거. 얘 갔어? 그럼 k값이 얼마라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라는 얘기니까. 얘 가냐 안 가냐? 답은 얼마? 이해했죠? 이해 갔어? 개념에 대해서 나왔어. 나왔어요. 알핀 구하고자 하는 거 케이. 그러니까 문제가 섞여서 나올 거 아니냐. 그럼 기출문제 너희들이 딱 봤을 때 아 얘는 어떻게 푸는 거 이렇게 기억나면 좋을 텐데 시행착오를 겪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미리 보여준 거야. 어떤 느낌인지 얘가 다짜고짜 얘로 최소값 얘로 저기 뭐냐 산술계열을 썼더니만 이게 나왔버렸어. 근데 여기가 이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얘를 구하라는 정보가 없어. 얘를 구하라고 안 줬잖아 지금. 얘가 코시 슈바르츠 써봤더니 x 플러스 y 값이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k라고 놓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냥 k라고 놓으면 되는데 k 제곱을 줘야 되겠지. 이해 가? 얘는 푸는 방법이 좀 알아놓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그 다음 몇 번? 56번 7번 A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a분의 b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양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 뭡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산술계열 써봐야 되겠네. 해석을 잠깐 해보면 뭔가를 다 더했어. 더했더니만 최소가 나오는데 그치? 근데 얘는 산술계열 안 나올 것 같은데 얘는 산술계열 얘 두 개만큼의 산술계열은 최소가 나올 것 같지. 왜 최소값 구하면 어떻게 돼? 이거 2? 1이잖아. 그럼 2지.
얘 최소야.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야. 이해가?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최소값과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 이참수죠. a-1에 대한 전체의 제곱 플러스 1의 최소값 얼마? 이해 가? 이해가? 차근차근 해봐. 어? 아, a하고 b하고 구하네. a가 얼마일 때? 최소가 되도록 해. 최소값은 얼마? 아, a분의 b하고 b분의 a랑 같을 때니까. 뭐 a 제곱이 b 제곱이랑 똑같고 a는 b니까 a 값 1이니까 b 값도 1 나오고 둘이 더 하면 2 나오고 그지? 네. 그 다음 또 a도 양수고 b도 양수래. x는 a 플러스 b분의 2가 될 것이고 y는 a, b 플러스 a분의 2가 될 것인데 구해봐야지 뭐 x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4 플러스 얼마냐? b 분의 4에 있니? y 제곱 b 제곱 플러스 a 제곱 분의 4 플러스 a 분의 4 승이. 근데 그걸 지금 둘이 더하란 거야 지금. 이거 더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지. 맞냐 맞냐? 그 다음에 a 제곱분의 4 더하기 b 제곱분의 4 더하기 b분의 4 a 더하기 a분의 4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것이 최소값을 갖는데 다 더해서 최소값 갖는 거잖아. 얘 최소값은 구할 수 있냐? 얘 최소값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한쪽이야. 루트 얼마 돼? 이 루트 둘이 곱해버리면 얘 약분되고 약분해버리니까 얼마? 16이니까 얘는 4 이렇게 나와. 그럼 얼마? 8 이렇게 나와. 언제 얘도 8을 가져? b분의 4a랑 a분의 4b랑 똑같아. 네. 4b가 똑같아. 대각선 곱하면 똑같으니까 4b제곱이 a. 그럼 a제곱이 b제곱. a하고 b는 양수. a랑 b랑 같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a랑 b랑 같을 때 최대값 이해 갔어? 네. A랑 B랑 같을 때 최소값 가지는 거니까 A 대신에 B 쓰면 어떻게 되냐? A랑 B랑 같다면 K라고 넣으면 이건 어떻게 돼? 이 K 제곱 플러스 K 제곱 분의 같은 겁니다. 8 이렇게 나오네. 네. 이해가? 네. 얘 산수기였어 보이네. 이렇게 하면 약분되고 이 8에 16이죠. 얘도 얼마? 8 이렇게 나와. 얘 가야 안 가야? 근데 이게 뭐인 알파가 얼마? 알파는 8이고 2k 제곱이 k 제곱분의 8하고 똑같은 거니까 남편에 k 제곱 곱해주면 K제곱이 16 나오고 K4제곱이 16 나오고 K값은 얼마? 2 이렇게 나오고 이게 맞아? 아닌데? 잠깐만 스톱 미안 아 실수했네 아, 미안하네 쑥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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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걸 놓쳤네. 아이고. 둘이 이거 최소값 맞고 얘네들이 어 이거 못 봤어. 얘 최소값은 얼마냐? 얘네들이 정말 최소값은 4지. 얘네들이 최소값 얘네들이 최소값 8이야? 네. 그럼 다 더하면 얼마야? 16이네? 네. 알파 값은 얼마? 16이네? 그죠? 맞죠? A 4제곱이 뭐랑 똑같을 때? A제곱이 A제곱분의 4랑 똑같을 때네? 양변에 A제곱 곱해줄 거면 A 4제곱이 4가 나오는데 여기 A가 보이냐? A 4제곱이 4가 나오는데 A가 얼마? 루트 그렇지 A 루트이지 B 값은 얼마 나오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베타. 어, 소리 이거 보이는데? 이거 못 봤네. 됐어요? 네. 그 다음 또? 360번. 주영아, 미안한데 잠깐만 풀고 있어. 300. 60.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점 A. 4, 3, 2, 3. 지나는 직선. 이거 뭔 뜻인지 알아? 네. X좌편 얼마? X좌편. A. A. Y좌편. B. B라는 얘기. 얘가 얼마? B. 얘가 얼마? A라는 얘기. 여기까지 이해 가냐? 네. 그리고 몇 콤마 몇을 지나? 2,3. 방금 봤던 문제지? 네. 2,3분의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 얼마? 1 나오면 얘기로. A, B분의 2A 플러스 3B가 얼마? 1 이렇게 나오면 얘기입니다. 2A 플러스 3B는 A, B라는 것도 뽑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네. 틀렸지? 입이지, 입이. 아, 일단 요거. 삼각형 OBC의 넓이를 구하라. 삼각형 OBC의 넓이는 어떻게 해? 2분의 1, AB의 최소값 구하란다. 산술기였어, 맞지? 산술기였으면 어떻게 돼?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 수만을 갖다 2, 6, 2, AB분의 6,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가냐, 안 가냐? 어,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1이잖아, 1. 그치? 2로 나누면 2분의 1이지. 저거 뻗기면 4분의 1이지. 기억 나라 모르겠네,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시험지에서 봤었던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AB. 남들은 AB 곱하라고 그랬잖아. 20대 곱하고. 뭐 AB의 최대 값은? 최소값은 24 이렇게 나와. 밥이 12에요. 밥이 12지. 야, 이거 시험 문제에서 했었던 거잖아. 시험 문제에서. 맞아요. 응, 됐어? 네. 그 다음 또? 37.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지. 4분의 루트 3 A. 그지? 얘 전체 삼각형 넓이를 쪼개서 보는 거야. 이렇게 선을 걷어. 삼각형 ABP 더하기. 삼각형 BPC 더하기. 그냥 삼각형 ABC. 됐어? ABP 넓이 얘기해봐. 시작. 2분의 1 곱하기 한변 길이가 얼마? 이거 높이가 A가 나오겠지. 얘는 BPC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가 나오고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C가 나오겠지. 얘가 바로 뭐라는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루트 3이라는 건데 제곱이합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 꼬시지 말았지. 1 더하기 1 더하기 1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얘가 뭐야? 하거나 갖다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이 새끼는 3이죠? 네. 그 다음 얘 곱하고 얘는 얼마? 아. 얘 루트 3인데 곱하니까 제곱하니까 3이지. 그럼 얘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등호 언제 성립? 단 1분의 A 1분의 B 1분의 C A, B, C가 전부 다 같을 때 성립. 1분의 A, 1분의 B, 1분의 C, 꾸준히 심어줬어. 이게 강한 거. 한마디로 A, B, C의 좌표는 뭐라는 얘기야?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잖아. 내심이지. 이게 강. 외심이죠. 또 무게중심이죠. 맞냐, 안 맞냐. 정상각형 외심, 내심, 무게중심. 일치하잖아. 그럼 그때 그 점 좌표 P, 좌표 구하라고 나올 수 있겠지. 이게 강한 거.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또. 없어? 없어?